네. 제약바이오보단 증권주를 더 선호하시는구나 싶은 게, 근데 우리 포트에 삼성증권도 있고 키움증권이 있는데 증권주를 지금 바로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들어볼까요? 네. 네, 제가 증권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하반기에 네. 떠오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꾸준히 시장으로 그 머니무브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도도 좀 증가하고 있고 예탁금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다시 주식시장으로 좀 관심이 몰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증시로도 그만큼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대형 IPO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증권업황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만한 호재거리들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증권업황의 또한 수익성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1분기 때 좀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기대를 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실적적인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사실 증권업황이 좀 최근에 주목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브로커리지 수익이었습니다. 물론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증권사 각각마다 특화가 되어 있는 자산관리라든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 부분 안에서의 어떤 좀 실적도 기대가 될 수 있어서 증권주 오늘 한번 테마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별로 최근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부진하면서 오히려 증권주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권주의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또 많은 어떤 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작년 동학개미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 지속적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주들을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다행히도 증권주의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지지라인을 좀 지켜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지지라인을 좀 안정적으로 좀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 좀 어떤 분위기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증권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이 기대감이 높아진다면은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들어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주의 경우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권에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주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추세가 그냥 이렇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눌림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주들의 경우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가상화폐 시장이 또 이제 각종 규제 때문에 이제 폭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동성도 주식시장에 좀 오겠다라는 기대도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그러면 선호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여기서 최선호주는 이제 유한타 증권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증권. 하겠습니다. 네. IPO 시장이 이렇게 지난해 이후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수수료 수익 확대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반기에는 대형 IPO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기대를 할 만한 어떤 좀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권업황에는 충분히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한타 증권의 경우가 올해 1분기에는 순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증권사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주식시장의 거래대금도 증가를 하고 있죠. 또 공모주 펀드 판매 호조로 관련 수익이 크게 증가를 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유한타 증권이 새롭게 조직 개편에 또한 현재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IB 부분의 조직 개편에 나섰고 또 인력 충원으로 IB 부분을 강화를 해서 오히려 1위 굳히기에 좀 나설 계획도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우선 그 중소형 기업 위주로 IB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쌓아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 중기 특화 증권사로 선정이 된다면은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 자본시장 영업력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투자은행 사업을 더욱더 힘쓰고 있는 모습도 하나의 어떤 좀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IB 강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를 좀 제공하면서 전반적으로 리테일 강화 의지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순이익의 힘이 한 차례 좀 되었었던 공모주 부분 도
계속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모주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 투자 상품을 계속적으로 좀 발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분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유한타 증권 보시면은 지금 한 차례 이 종목도 지지라인을 좀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4,600원대에서 이렇게 좀 지지라인 형성하고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21선을 회복을 해서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 이상의 어떤 좀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는 부분이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21선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인 정배열 우상향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바닥권에서 만만하게 유장 반등 패턴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타 증권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동종목 좀 포트폴리오 내에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4,800원에서 4,85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4,500원, 목표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 증권 현재 거래된 상황 보니까 그러니까 매수 밴드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가격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